예,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재헌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박명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후반기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천시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미디어 파사들은 각종 매체를 가리키는 미디어와 건축물 외벽 부분을 가리키는 파사드의 합성어입니다. 건물의 외관에 LED 조명 및 프로젝션 맵핑 등의 다양한 디스플레이 기술을 구현하여 콘텐츠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미 뉴욕의 타임스퀘어,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등 세계 랜드마크가 되는 건축물과 장소에서 활발히 사용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부권 광역 자원 회수 시설 굴뚝에 미디어 파사들을 도입하여 이천시를 알릴 수 있는 고유의 콘텐츠를 송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더욱이 굴뚝 주변에는 영동고속도로가 자리 잡고 있고 한국도로공사 교통량 통계에 따르면 덕평 IC와 호보 JC 사이의 교통량은 무려 월 평균 약 170만 대라 합니다. 이러한 지리적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이천시의 축제, 특산물, 그리고 시책 등 이천시를 널리 알려 이천시 지역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 번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도까지 이천시의 주요 유료 관광 방문객 수는 100만 명을 유지하다가 코로나19 여파로 45만 명까지 급감하고 2022년도 다시 7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광객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광 분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국제문화예술의 도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많은 관광지와 특산물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야간의 볼거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대안의 일환으로 성수대교, 반포대교, 강원대교와 같이 이천시의 야경이 아름다운 교량을 꾸밀 것을 제안합니다. 이천시 중심부와 동쪽을 가로지는 한강의 제1지류인 복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복하 1교, 2교, 서이교가 중심부와 동쪽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교량에 조명등을 설치하여 아름답게 탈바꿈하여 동이천 IC와 경충대를 통해 유입되는 관광객들에게 유네스코 창의도시 이천에 걸맞는 첫 인상과 야간의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 분야의 경쟁력을 키울 것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자입니다. 이천시는 현재 세수 확보의 어려움으로 긴축 재정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공공관리 예산은 21년도 43억 원, 22년도 44억 원, 23년도 82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7개의 공원이 신규로 조성될 계획이므로 유지관리비는 매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고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전국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10%를 초과하였고 임대료 보증금도 각각 17%, 24% 상승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코로나19 시기에도 버틴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설봉공원 및 신규로 조성되는 복하천 제3, 4 수변공원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운영하되 이천 시민은 무료로 하고 타지 관광객들에게 주차료의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지역 상권의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쟁력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으며 이천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제군 자작나무 숲에서 이러한 시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여러 곳에서도 시행하는 정책으로 지역 상권에서도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시장님과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도 어렵지만 이천시 경제도 많이 어렵습니다. 이천시의 타이틀인 아트 이천시를 위해 이천시를 전 국민에게 홍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아름답게 꾸미고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저희 세 가지 제안을 적극 검토하시어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천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